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의 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매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연일, 그죠? 예. 날씨는 덥지만 오늘 정말 저희 상담만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걸크러쉬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오토바이 주차 장소 따로 없나요? 초범인데 가중처벌 대상? 해외 이직 후 돌변한 남편. 1년 전 성희롱을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자, 저희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정말 많이 들어보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이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이 한자어 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자라는 것은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행정소송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강제적 요소는 없죠. 따라서 재판에 언제까지 오라라고 해서 오지 않으면 당신 구금하겠다 이러한 강제적 요소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쉽게 얘기하면 다투는 입장인 거죠. 이러한 원고와 피고 때문에 피고로 불리고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일반적인 절차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에서 그 소를 제기 하는 자를 원고,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 등을 명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은 시작이 됩니다. 원고 소장 접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원고는 아무런 법원에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만 제기한 소송이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 사람을 때린다거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면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그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소송마다 좀 특수한 관할 법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소장에는 반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잘 기술하셔야 되는 것이고 핵심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겠죠. 소송하면은 증거가 중요하단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절차 진행에 소용되는 비용도 그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받아본 법원은 그 다음 원고가 제기한 소장이 어떠한지를 심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장을 보았더니 흠결이 있는 내용이 없는가? 그러면은 보정을 권고합니다. 보정을 명령합니다. 라는 서류를 내리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정하세요 하는 기간은 7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소장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법원이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에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제야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 피고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법적으로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소를 명백하게 명쾌하게 기재하는 사람들이 그리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따라서 송달을 하려 했는데 송달이 실패했다 하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인 민사소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피고의 주소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됩니다. 예. 자, 피고는 소장을 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적어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은 뭔지 항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시간을 계속 지체해서 그 기간을 도과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은 그냥 변론 없이 재판에서 변론 없이 그냥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 이분 가장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와 다르게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은 다시 이를 법원은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원고는 그에 대한 또 재답변서 제출하고 피고는 재답변서를 제출해서 서로 공방을 하다가 법원은 이렇게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종료되면 어느 정도의 변론기일, 즉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 변론기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날은 뭐냐면 법원에서 기일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모이는 날이에요. 예. 법관이 당신들 다투는 서류 다 봤는데 한번 다 모여보십시오.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걸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변론기일은 엄연한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통은 적어도 2 내지 3회 정도의 변론기일은 진행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변론기일이 확정되면은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서 저마다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소송 절차 도중에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증거조회를 신청한다거나 혹은 감정신청을 한다거나 등등의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꼭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네. 이러한 절차가 다 맞춰지게 되면 변론은 종결해야겠죠. 문을 닫아야겠죠. 변론 종결하면은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법관은 언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날짜를 정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면은 그 판결문을 해당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판결문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판결문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불복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통상적으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불복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소로 넘어갈게요. 네. 항소는 1심 법원에서 받았던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불복이 있을 때 상급 법원에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상급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1심이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였다면 지방 법원의 합의부에다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1심이 지방 법원의 합의부. 그러니까 합의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법원을 갔는데 판사가 3명 있으면 합의부입니다. 그러한 네. 합의부에 1심이 되었다면 2심은 고등법원, 법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이고요. 2심까지 거쳤는데 그래도 불복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3심제다.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따라서 네. 2심까지 불복하신다면은 다음으로는 3심으로 넘어가고 3심을 민사에서는 상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상고는 대법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러한 대법원에 난 2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심급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 지금 법학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워낙에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막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들었는데 확실히 좀 개념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장 작성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성하는 방법, 잘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려면은 소장을 잘 작성해야죠. 소장의 네.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 가시면은 각 소송의 유형별로 견본이 다 있습니다. 조그만 서랍칸이 있는데 견본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이 뭔지를 보시고 견본에 따라서 그 구색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단 뭐 중앙법원만 법원이냐? 아니죠. 다른 각급 지방법원에서도 민원실에 견본을 많이 비치해두고 있으니까 참조가 되실 것이고요. 예. 소장에 꼭 기재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누구고, 즉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있다면 통상 변호사인 경우 많죠. 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 관해서도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등등 당연히 기재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래서 소송을 뭘 구하는지 청구 취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청구 취지를 원하는 원인이 뭔지도 적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송은 증거 중요한 거 아시죠? 많은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에 따라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뭐다라는 걸 증거를 첨부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작성 연월일, 관할 법원, 그리고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마침으로써 소장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뭐 꼼꼼히 적어서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견본이 워낙 또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견본을 좀 어렵다 하면은 참고하셔서 그 기재사항 빠뜨리지 마시고 잘 기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소를 취소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써 제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좀 취하해야겠다라고 하면 소에 취하를 하실 수가 있죠. 네. 보통 우리는 일상적으로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소송에서는 소에 취하라는 독특한 법률 용어를 씁니다. 네. 소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여러 가지 청구를 요구했어요. 돈도 청구하고, 인도도 청구하고, 뭐 여러 가지 청구했는데 그 중에 일부 취하 가능하고요. 하나의 소 중에서 일부 청구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리고 소에 취하는 상소에 취하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아예 소를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소를 올라갔는데 상소만 취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즉, 그 말은 원판결 그대로 픽스시키고 유지시키면서 확정시키되 상소하겠습니다라는 부분만 거두어 드리는 건데요. 상소에 취하는 원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소에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소장이 만약에 이미 상대방에 송달된 다음에 갑자기 취하한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취하할 순 없어요. 그리고 취하하실 때는 서면으로 하셔야 되지만 변론기일에는 말로 하셔야 되고요.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된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이외라면은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셔야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도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취하 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간주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의제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취하 간주는 뭐냐면은 소송을 제기해놓고 소송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열었더니 안 나오고, 그리고 한 번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번 연달아 안 나오고 이러는 경우죠. 법원 입장에서도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먼저 소재기해놓고 안 나오면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취하 간주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같은 신급에서 두번 연달아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이 한 번은 봐줘요. 그래서 네. 두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으면은 한번 법원이 마음대로 기일을 정하되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을 봐주면서 30일을 좀 기회를 주고요. 네. 그 과정에서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바로 취하 간주. 아, 뜻이 없구나. 이거 문 닫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길지정 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럴 때에도 취하 간주 문 닫는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라는 것이 요건인데요. 불출석했다는 것은 모두 결석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나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일지정 신청이라는 것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취하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네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판 도중에 원고랑 피고가 화해를 권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쩔 때 이렇게 화해 권고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예, 법원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권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양쪽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정에 따르겠다. 법원의 화해 권고가 참 타당해 보입니다라고 보는 걸로 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 는 종결되게 되는데요. 꼭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가 서로 서면에 의해서 서류에서 화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청구의 폭이나 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다면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로 다투긴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서로 화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현됐구나라고 보아서 사건을 종결시켜 줍니다. 또한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해서 화해 의사까지 받아들일 때에는 이 역시 화해로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또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인데 아무래도 다툼을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드니까 가장 좋게 좀잘 합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화해 권고 결정이란 제도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민사소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저희 을지로 시간에는 가족, 친족 간에 벌어지는 재판 참 많죠? 가사소송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테니까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거기 보통 우리 주차장에 있잖아요. 이제 구역을 분별하는데 이제 전기차 구역, 장애자 구역.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게 MC라 해가지고 모터사이클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쟁이 모터사이클 자리에다가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쟁이 났네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게 뭐 이런 법이 있냐,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것 좀 이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뭐 지금 뭐 분쟁 중에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끝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네. 실제로 정말 오토바이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용하시던 주차장에 이륜 자동차, 즉, 그 오토바이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죠. 오토바이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 자동차 주차구역보다는 더 좁고 좀 이렇게 따닥따닥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네, 구획표로 되어 그렇죠. 있었던 건가요? 적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 발생일이 언제이신가요? 이게 한 10일 전인데요. 10일 전이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분이 모터사이클 그 대신 분이 되려고 보니까 일반 차량이 소형 차량이 되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죠. 오토바이 주차 여기가 왜 대도 구역인데 되니?
내가 이게 글씨가 안 보이냐. 그냥 이래갖고 발단이 돼가지고, 아니, 나는 전기 자동차나 뭐 장애자는 봤어도 이것이 뭔 글씨다, 글씨냐고. 어?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감정싸움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대체 오토바이는 어디 주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사례로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 주차구역 하나를 다 차지해서 한중간 됐을 그렇죠. 때는 그것도 또 반대로 이야기가 예, 많고, 요점 예.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몇몇 주차구역에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위해서 좀 좁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륜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장법상으로 확립된 건 아니에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 예고 단계여서, 자,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륜 자동차를 위한 좁은 주차구역을 따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입법 예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의 현실상으로는 차량 주차 구역에다가 오토바이 한 대를 대도록 되어 있는 게 주차장법상의 규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현실에 안 맞죠? 그 한중간에 그렇죠. 됐다가는 뭐, 자동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주차 공간 없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륜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이란 법은 아직 나오진 않은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좀더 나아가 보면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선도적으로 아직 뭐 법이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공용 주차장 구역에 이륜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그냥 시범적인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주차장법 시행 그 개정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은 이제 나도 그러면 여기 차에다가 댈란다. 그러면 거기 또 과태료가 붙나요? 그게? 그렇진 않고요. 2012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 이륜 자동차까지 포함된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으로는 한 칸에 하나씩 그 하나씩에 이륜 자동차도 포함되는 게 맞는데 현실상으로 그렇게 했다가 눈총받기 십상이니까 그냥 알아서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옆에 이렇게 갓길 하시고 또 빈틈에 하시고 이런 게 현실인 건데 주차장법의 정확한 해석을 따르자면은 자동차 한 칸에 이륜 자동차 하나를 그 주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해석상 맞습니다. 네, 뭐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요, 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좀 합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오토바이 주차구역이 이제 법적으로 아직까지 이륜 주차 자동차 주차구역이 확립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좁잖아요. 굉장히 오토바이 주차구역은 아무래도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과는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일반 차량을 주차한다. 이게 뭐 상대적으로 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결론. 예,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 그 사이트 같은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은 자동차 한칸 주차구역에 오토바이 한대 주차했다가는 바로 올라오고 십상이래요. 아, 이건 눈치 없게 지금 뭐냐. 가뜩이나 공간도 없는데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가 갓길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사람들이 딱지를 붙이죠. 매너 주차해주세요라고 붙이니까 여러 가지 좀이 혼돈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금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른 좀 시행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륜차.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도로 당연히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뭐 공평하게 지금 뭐 법적으로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좀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른 좀 법적으로 정립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내시다 보면 오늘 저희 법률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면서 좀 그렇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게 법적인 분쟁을 다투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법이 예.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사설 토토를 3년 전부터 해서 총 입출금 금액만 1억 원 이상 되는데요. 실제로 잃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청에서 토토 때문에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얼핏 경찰관이 혼잣말로 1억 원이 넘네 라고 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현재 연구소에 재직 중이며 와이프는 회계사입니다. 와이프가 상상도 못할 일이기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액수가 상당해서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와이프가 알게 돼서 이혼당할까봐 죽을 만큼 겁이 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경찰청 출석 날인데 자필 반성문만 쓰면 될까요? 초범이라도 액수가 크면 중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한창 신혼을 좀 누리고 알콩달콩 지내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하루하루가 참 지옥 같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몰래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인데 배우자가 도박을 한 경우에 이걸 이제 와이프분께서 아시면 이게 또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상담자분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요. 그렇죠. 알려도 이혼 사유고 안 알려도 나중에 들통나면 이혼 사유일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신혼초이기 때문에 더 혼돈스러우시고 어려우실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배우자가 도박을 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총 6가지를 법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호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 높습니다. 왜 가능성 높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법이라는 것이 일반 조항의 사례를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도 양당 100%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높습니다라는 추단적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요컨대 그 840조 제6호에는 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바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 등 사행성 행위인데 이러한 부분이 드러났고 심지어 여기 사례를 보면은 잃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제 때문에 신뢰감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이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일단 출석에 응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을지로 시간에 했던 민사랑 좀 다르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형사에서는 일단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 말인즉슨 내가 피혐의자, 피의자로서 사건이 입건됐다고 보셔야 하므로 네. 나오세요 하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나 무고한 사람인데 왜 내가 가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인데 결코 도움되지 않는 태도고요. 일단 본인이 할 말이 있더라면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출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무고하다 혹은 다 인정한다,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출석해서 가셨을 때에는 가서 이제 경찰 얼굴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셔서 상당히 많은 피혐의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그 불법 도박에 해당되는 행위라든지 또 정확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도박
하면 도박죄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이 사안은 분명한 사설토토이죠. 사설토토는 좀 도박죄랑은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좀 이렇게 건전해 보이는 법명이 적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뭐냐면은 우리 그 길을 가다 보면 토토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도박 같은 할수 있는 그런 불법 토토 같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 로또 참 죄송합니다. 로또를 할수 있는 샵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합법적인 그래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합법화된 저 체육진흥투표권이 아니라 불법 개인이 허가받지 않은 토토를 했다라는 것은 이 게임 참여한 것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형량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단순 게임 참여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론 이만큼 처벌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법정형 자체가 높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형법상 도박죄보다도 분명히 높은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감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합법화된 것 이외에 저희가 흔히 가서 볼수 있는 그런 뭐 스포츠 토토 살수 있는 복권 살수 있는 로또 샵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혹시 혹은 또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불법 도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처벌 규정도 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청에 출석해서 만약에 자필 반성문을 쓰면 조금 이렇게 감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SNS 상담 사례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 경찰청 출석 날짜인데 자필 반성문만 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첫 번째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지금 혐의 사실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할지 인정하지 아니할지 그 부분을 정하시고 인정한다면 얼른 모든 것을 인정하되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갈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아보신 후에 자필 반성문으로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이고요. 첫 조사에서는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고 모든 것을 시인하신다면 그때는 자필 반성문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첫 조사시잖아요, 이분이. 첫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될것 같네요.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일반 도박보다도 더 처벌이 좀 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형법상의 도박죄, 우리 도박이라고 하면 뭐 고스톱, 포카 이런 걸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사설 토토 업자가 발행한 토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사행성을 하는데 금액이 판돈이 너무 크다. 이러한 도박죄인 경우에는 사실 형법에서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형량이 낮다고 보셔야 되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인 건데, 아,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도박 가볍네.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중처벌 받는 요건의 상습성입니다. 보통 도박을 한 상습성. 번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 판 돌리는 경우가 많고 여러 날짜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상습성으로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때는 바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때에 따라서 도박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충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분은 5천만 원 잃은 상태지만 불법 도박으로 또 수익을 획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발각이 되면 수익을 반환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불법 도박이 적발되어서 이로써 처벌까지 이른다면은 그 도박으로 인해서 얻었던 수익금은 전부 반환의 대상이 맞습니다. 어디 반환하느냐면은 나라에 반환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나라에 용어로 추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되는 게 임무이고요. 그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반드시 추징에 대한 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징액을 인정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그것도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요점은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나라의 추징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추징이 된다. 그러면 잃은 돈을 또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손해예요, 손해. 불법 도박 자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 게임 참여자이시니까 좀 그래도 형량이 낮을 걸로 보이는데 아예 판을 벌리시는 분들 있어요. 불법 토박 그 국민체육진흥권이라고 해서 불법 토토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형량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 토토를 발행함으로써 팔아서 얻는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법 수익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판례에서 불법 토토를 발행함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네, 부가세네 이런 거다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추징은 추징대로 당하고 세금도 또 납부하셔야 되니까 근절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저도 그 OTT 그 드라마 카지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결국은 그 주인공도 최민식 씨도 파국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맞습니다. 불법 도박은 하지도 또 권장하지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하고 또 지금 신혼이신데 이런 걱정으로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얼른 좀 와이프분하고도 좀잘 얘기를 하시고 좀 어쨌든 뭐 경찰 조사도 좀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또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저나 남편이나 사회 초년생이라서 모아놓은 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부동산을 비롯해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벌이는 적었지만 가정경제에 보태왔고요.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 부모님의 수고비도 제 월급에서 드릴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면서 출국했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생활비를 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고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배신감이 큽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재산도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해외로 이직한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서 만나지도 못하고 참 청천벽력 같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자주 있을까요? 사실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 걸로 그래요. 보입니다. 뭐 서로 간에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소송까지 제기할 줄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안의 경우는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부부 사이 해외 이직이란 사유로 서로 별거하는 와중이었고,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해외에서 재직하는 동안 가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받은 이혼 소장이어서 좀 많이 당혹스러우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혼 소송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또한 궁금한데요. 자, 남편이 이혼한 요구를 하는 상황,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없이 단지 살기 싫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 이래도 이혼이 성립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혼 청구를 하는 이유는 판사의 판결문을 받겠다라는 의지인데, 아, 나 그냥 단순 변심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판결을 무책임한데요? 내려줄 판사도 없을 것이고, 눈치껏 소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소를 제기하시는 원고도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담자분께서 송달받은 소장에는 구구절절 왜 이혼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상담자분이 왜이 이혼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인지가 구구절절히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얼른 소장을 확인하시고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단 빨리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소장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살기 싫어서 이혼을 요구한다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으니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좀 빠른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게 지금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남편은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아파트도 재산 분할을 하자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너무 예. 억울하실 것 같은데. 상담자는 일단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냥 그냥 가정을 지킬 거예요, 이혼은 불가능해요, 라는 입장만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가시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재산 분할이죠. 특히 남편은 상담자가 상속받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상속받은 재산에 도대체 남편의, 도대체 아내의 기여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이나,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예외를 규정하고 있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상속받고 나서도 부부 공동생활 한 20, 30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유지와 증식, 재산 가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고 봐서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넣어버립니다. 따라서 근데 사안의 경우는 상속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은 해외 주재하는 동안에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 주장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담자께서 이건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래서 정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다라는 말을 다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특유 재산으로도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해외 나간 후에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라면은 또 남편의 기여도가 좀 낮게 책정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상담 사례를 보고 나면, 물론 모든 이혼 사건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만은, 상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상담자분께서 저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입장 표명하셔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혼자 해외 주재하면서 아내 혼자서 가정을 지키는 와중에 그러니까 벌어진 아이도 일이기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유책 사유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생활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아내가 자력으로 아이들 양육비까지 다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면 남편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게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될 그렇겠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성인이 안된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생활비를 지금 안 보내시면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을 안 한다 했을 때이 생활비를 지금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잖아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부양의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남편분이 아내는 한국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양육하느라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 와중인데 생활비를 끊었다라고 하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생활비 지급해야 되고, 아내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은 충분히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아빠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거겠죠. 따라서 아이들을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충분히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상담 도중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과연 남편이 이야기하는 이혼 사유가 합당은 한지를 좀 냉정하게 보시고요. 아, 이거 승산 없다. 승산 없다는 법률적인 조언이 많다면은 이혼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고민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전 직장 동료가 저에게 성희롱을 했는데요. 저에게 한 성희롱 발언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동료에게서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성희롱을 한그 동료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성희롱을 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 이후 회사에서는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1년이 넘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동료를 볼 때마다 수치스럽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요.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상담자가 계속 혼자서 좀 참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제 저희에게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늦게 만약에 신고하면 그 기한이 있는지 아니면 성희롱을 사실 인정받기가 어려운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난 일이라면은 기한이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공소시효라든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이제 법률적인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등등의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해보면은, 정작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수사를 해보자라고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그렇게 개입을 좀 열심히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시간이 오래되면 증거 확보도 어렵고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피해가 발생한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마련인데 왜 늦었지? 무슨 뜻이지? 라고서 약간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사실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시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갸우뚱하고 들어가는 건좀 그렇게 힘든 부분이죠.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피해 발생 직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좀왜 내가 신고가 늦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좀 빨리 할수록 유리하네요, 신고라는 게. 어쨌든 사실 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직장 동료의 발언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또 들은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또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가 있는 건지요. 예,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희롱의 유형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를 들면은 타인의 성적인 관계 혹은 성생활 등등에 관해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혹은 제3자가 어떤 사람을 성적인 대상화로 조장하기 위해서 막 발언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것도 분명히 성적인 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면 충분히 성희롱으로 포섭되어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상담자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가중적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희롱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했으면 더 가중처벌한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만 지금 사안을 봤을 때 단지 1대1 상황에서 희롱적 행위나 언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다 퍼뜨렸다라고 하면 피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조치가 좀더 과하게 나갈 걸로 보이고, 성희롱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 명예훼손이나 혹은 모욕 등등의 추가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중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이 사연에서 가해자인 이 직장 동료는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연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연을 MC님께서 읽어주실 때, 그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행위의 그 양태를 봤을 때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희롱할 의도는 다분히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도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맞아요. 정말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피혐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입증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는 좀 구체적인 사안까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좀더 상담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사연을 보자면은 또 너무한 사실은 또 회사가 동료의 말만 믿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회사에 좀 그런 안일한 대처? 부당한 행위라고 할까요? 자,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 예, 이 문제는 회사 측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냐, 즉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를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업주는 일단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으면 바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한 맞아요. 결과 진짜 맞다, 성희롱 행위가 맞다
했다라고 하면은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죠. 뭐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거나 그렇죠. 근무 장소를 빨리 변경을 시켜버린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 회사 측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 또 생생법률쇼를 통해서도 이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사내 문제에 대해서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또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네.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은 미루지 마시고요. 빠르게 의뢰를 하시고. 근데 근로관계에서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판단하셔서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시거나 그 밖에 다른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메일 사연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이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혹은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린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